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12월의 첫 거래일 대비책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메리츠 증권 강남 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1월의 거래일이 오늘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일단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자,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내일 시장의 대비책이 좀 필요합니다. 네, 우선 오늘 이제 장중 내내 사실 시장이 뭐 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뭐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근데 오늘 동시효과에 상당히 좀 급등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오늘이 이제 11월 이제 말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MSCI 이제 정기 변경 관련해서 이런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동시효과에 좀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이제 막판에 이제 좀 상승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네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SCI 뭐 항상 리밸런싱이 이제 말일에 항상 이제 그 정기 변경 말일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11월이 이제 마감이 되고 이제 벌써 어느덧 이제 2023년도 이제 다음 달 이제 12월 연말 이제 1개월밖에 네.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상당히 그래도 좋은 상황인데요. 이번 달 11월 달에 코스닥 지수는 뭐 10% 넘게 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좀 시장이 좀 우호적인 그러한 좀 분위기가 좀 무리 있고 있는 점은 역시나 지금 오늘도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지금 7연속 지금 동결을 했고 이로 인해서 오늘 좀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내년 연초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이제 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관계자가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3%대 까지 좀 하락을 네. 하면서 지금 점진적으로 그동안 이제 긴축에 대한 좀 우려감이 다소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역시나 뭐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특별한 뚜렷한 좀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시장은 지금 현재 부근에서 결국에는 업종별, 좀 종목별로 이러한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여전히 국내 증시가 미증시 대비해서 보자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러한 국내 증시 저평가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연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러한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긍정적인 그러한 좀 수급 유입이 좀 이어질 가능성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대한 뭐 긍정적인 전망들이 내년에 장밋빛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내일 시장 또 내년까지 길게 바라봤을 때 어떤 업종이나 섹터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연말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은 역시나 좀 내년도,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그렇죠. 과연 올해보다 좀 나아지는 그런 좀 업종이라든지 좀 종목, 즉 이제 대표적인 턴어라운드 업종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중후 당대 산업이자 대표적인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업종을 조선. 주목을 네.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조선업 뭐 또 슈퍼 사이클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신조선가 지수가 11개월째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지금 어느덧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 이전에 가장 이제 초호황기 당시에 최고치 수준까지 이제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국내 이제 조선사들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고부가 가치선, 특히나 이제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최근에 이제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이런 친환경 선박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 조선사들 보게 되면 뭐 암모니아선이라든지 이러한 친환경 선박, 초대형 또 선박 쪽으로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들리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내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지난 3분기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국내 빅3 조선 업체들이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거의 뭐 지금 11년 만에 지금 빅3가 다 함께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게 11년 만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전반적으로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내년도 이런 조선업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선주를 봐야 한다. 길게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주가가 이제 턴 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 과거에 비하면 낮은 수준의 위치에 있는 조선주들입니다. 자, 그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조선주 좀 체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뭐 조선업종 가운데 최근에 이제 조선업종 주가 흐름이 좀 양호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꾸준하게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기타 이제 빅3 그 업체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낙폭이 컸었던 하나오션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주가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틀 전 이제 거의 유상증자 이제 물량이 이제 출회되는 이제 상장되는 그러한 좀 날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에 낙폭이 컸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러한 오버행 이슈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오히려 유상증자 신주 상장 이후에 기타 이제 다른 조선업종 대비해서 주가가 빠르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격차를 계속해서 좀 좁혀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일단 지난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741억을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대형 선사가 이제 LNG 운반선이라든지 뭐 암모니아선 같은 이런 친환경 초대형 선박 발주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암모니아선 신규 좀 추가 이제 신규 그 수주 소식도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수주 단가도 상승하고 있고 어떠한 공정률이라든지 또 생산성도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하나오션 이런 오버행 이슈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만큼 단기적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오션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낙폭이 좀 있었는데 회복을 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주가 상승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자 신주 상장에 따른 좀 오버행 이슈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신주 상장 이후에는 기타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 더 높은 지금 주가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이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3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조금 약간 좀 넓게도 좀 보시면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가장 이제 신주 상장 이전 최근 52주 최저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만 2천 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화오션을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하락을 많이 만회하고 있는데 내일도 상승할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용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또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